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부동층을 잡기 위해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며 호소하고 있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선거구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무소속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곳이죠. 새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총력전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6전 7기, 이번에는 도와주세요. 선거에서 6번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는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며 포항 죽도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후보는 무능한 현역 의원의 3선은 포항의 대참사라며 오랜 세월 포항만을 바라본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치 구조를 바꿔 일할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포항, 우리 모두가 행복한 포항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준기에게 마지막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더 열심히 일해서 결과물을 만들겠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포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바닥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호 2번 국민의힘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포항의 도약을 위해 기호 2번 저 김정재에게 꼭 힘을 보태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바로 무소속 바람입니다. 죽도어시장을 방문한 무소속 이재원 후보는 포항에 무소속 바람이 불고 있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내부에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온 후보,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후보는 자격이 없다며 현역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4일간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면서 우리 포항 북구가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 북구에 새로운 정치가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무소속 후보의 등장에 보수 진영의 표가 분산될까요? 더 결집할까요? 민주당 후보는 기존의 고정 지지율을 넘어 선전할 수 있을까요? 4.10 총선 포항 북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의 한 시민단체가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포항시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대위는 포스코홀딩스 포항이전과 관련된 수십 차례 집회 가운데 김 후보는 단한 차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발송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무소속 이재원 후보가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포항 남울릉 선거구도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가 마지막까지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은 후보는 과거 자신을 경북도의원으로 뽑아준 대이동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지로 파탄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민생 공약을 통해 무너진 시민들의 삶과 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방학위 기본소득, 자영업자의 서스 금융대책, 무료 버스 등 여러 가지 민생 대책을 준비하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 민생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해서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는 차량을 이용해 마지막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포항의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 실종이란 말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들, 포항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일에. 철강공단에 따른 주거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포항을 관광문화도시로 다변화하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철강 산업도시 50년의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된다. 그 한 축으로 관광문화도시로 가야 된다. 그 관광문화도시와 철강공업도시로 두 축을 가지고 100년을 가야 된다.
서로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포항의 민생과 성장을 이끌겠다는 두 후보.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두 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20여 명에게 46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일 구룡포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한 명과 연희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과 인터넷에 올린 한 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에서는 222만여 명의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154만여 명이 내일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CCTV 영상을 아예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시민들은 안심하시고 내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기 바랍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선거 하루 전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이 투표소로 탈바꿈할 준비에 분주합니다. 기표소를 세우고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 문구와 화살표도 꼼꼼히 붙입니다. 투표소 안 불법 카메라 설치 사례도 잇따르면서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에 빨간 필름을 붙여 비추면 렌즈가 반사되어 불법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은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유권자들이 투표한 사전투표지는 현재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23개 보안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이곳에 89개의 CCTV까지 설치해 경북 선관위 청사 앞 모니터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보안 장소에 들어간 후 선거일까지 보관되며 우편으로 들어오는 관내 사전투표 등은 우편투표함에 매 접수일마다 투입하여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지역 유권자 수는 222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30.75%인 68만여 명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154만여 명은 내일 경북에 설치된 926개 투표소 가운데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 도중 실수로 잘못 기표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 의사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6개월 군복무에 신규 편입되는 공보인은 761명으로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9.7%, 302명이 감소했습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들매 따라 농어촌 의료 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울진 대게가 국가브랜드 대상위원회 주관 농수축산물 브랜드 부문에서 8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울진군은 왕돌초 해역에 서식하는 울진 대게의 품질이 뛰어나고 지난 20년간 자율금어기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자원보호에 나선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업인 자율관리로 1일 한척 위판량을 제한하고 암컷 대게 산란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포항시 남구 호동 야외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이 매립장이어서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소방헬기와 포항시 임차헬기, 굴착기 등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호동 매립장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두 차례 불이 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21명이 기소됐고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